무한능력 생활금융플랫폼 오런뱅크와 함께하는 2021 NH농협은행 오런뱅크 리그 오브 레전드 BJ 멸망전 시즌1 본선 8강 플리그 비조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00분에게 1200RP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 많이 탐나네. 네. 1200RP. 네. 눈이 크게 떠지는. 눈이 1200분. 네. 4월 26일에 당첨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네. 금융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오런뱅크 앱. 지금 다운받으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응모해주세요. 아직 시간 조금 남아있어요. 네. 네. 정리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소비를 꼼꼼하게 이루고 싶은 금융 목표도 손쉽게 나의 자산 플러스로 굴리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어제 저거 보면서 한 번쯤 읽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역시 우리 성욱해 한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조금 과감한 느낌이 있는데요. 어떤가요? 과감한 느낌이 있어요. 괜찮나요? 자, 배추엽 전면 펀치. 자, 하지만 자만을 밀어. 오,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접 투. 와, 무창 1스. 제동파 근처에 있어가지고 한 건가요? 제동파가 위쪽으로 같이 올라오는데요. 하지만 한 명 더. 또 한 명 더. 때문이요. 스턴 들어가면 지나가면서 말파는 뭐 해줄 게 없거든요 지금. 아, 이거 안명강타. 마린 위치가 어떤가요? 자, 근데 이게 데미 장식을 압도를 일단 끌어줬고요. 벤츠 약간 예. 자, 김성태 애매하지 않나요? 대명이었어요. 역으로 제대로 와! 요동 게이밍! 놀라운 판단! 이거 벤츠가 일단 각을 제대로 만들었고요. 예. 와, 순간적인 콤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치가 어떤가요? 자, 대단한 각이죠. 제동바가 더 있는 상황이라서 살고 죽었어요. 네, 이거는 집에 갔다가 지금 부랴부랴 오고 했는데 이게 저 이거는 아이고 어떻게 살아요? 뒤점프 결국은 제동바에게 당합니다. 그리고 이거 김봉준도 오는 거 좀 봐야 됩니다. 강퍼치 맞아. 마린! 그러면 루시아 딜이 너무 세. 이번에 또 가나요? 이거 바텀 사이 폭매? 이번에 폭매! 아까 전에 한번 맞아봤으니까. 근데 이게 뭐 연계되는 폭매가 아니다 보니까 의미가 없고요. 이거 바텀 아무도 못 해요. 둘이서 알아서 헤쳐나가야 돼요. 말벌이 투쪽으로 올라가는데 이미 나눠서 가볍게 내줘야 피하고 되는데. 갈 수 있나요? 유미 와서 마무리! 결국은! 벤츠가 와서 벤츠가 한 명 당. 이거 마리까지. 이거 이 콜인데 혼자 있는 건가요? 스쳐도 있어서. 머리 오는데 갈파도 오고. 와, 야, 이걸 끝까지 맞춰서. 그냥 박수. 제동파. 와우. 같이 갔어요. 요동 게이밍이 이기면 딜이 이상해요. 킨드레드가 지금 그냥 치네요. 그냥 치네요. 제독바 또 위험해요. 또 위험해요. 이미 위험했네요. 한태원의 변수를 이미 끝났어요. 이미 와, 한태원의 변수 제독바. 뭐야 이거. 월시 와, 야, 이게 뭐야. 왕티비 미안합니다. 왕티비 미안해요. 잡혀도 괜찮아요. 자, 뒤에 럼블 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상윤의 쇼를 위한 설계였다. 이 콜이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 상윤 쇼? 이 콜이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요? 마린이 갈령하면서 절망. 상윤이 이거 유미가 살리고. 와. 야, 상윤이 버튼 뒤로 이동. 다출. 상윤. 근데 자 잡았어요. 끌었고요. 자, 그렇다 붙어서 유미 탔어요. 다음에 벤츠예요. 유미 세트음이거든요. 세트음이고 엄청난 조합입니다. 이게 바로 세미. 자 달려가면서 발걸음은 세게. 그 다음 전면 강퍼치! 강퍼치! 여기까지. 그 외에도 세트나 루시안도 지금 뭐가 나오는 상이라! 라인을 어떻게 보면 보고 픽을 했던 거였는데 어떤 영화인데? 슬쩍 이퀄라이저 깔면서 제동파를 뒤쪽으로 밀어붙입니다. 탓줄! 반응했고요. 말파가 한번 끊어놓았어요. 세주가 거기에 치료하고 올라가고요. 유미 뭔가 예쁘게 나오고요. 세주... 좁은 지역! 이러면 속박이요! 마리두염!
이거 놓치. 아. 벤츠 그리고 궁 남아 있어요. 어? 자. 들어갑니다. 어? TV. 핀들을 잡으면 어? 스틸 변수가 생긴다? 혹시? 없어요. 아, 그런 거 없고. 잡았긴 잡았거든요. 아, 그냥 추가 킬이 다 쓸어 버립니다. 아, 마린도. 앙티비 진짜 오래 버티는데 안 되네요. 요동 게이밍. 어? 프렐리오드가 주는 선물로 생각해라. 파라강타 그리고 네. 박준견이 그다음에 오, 오케이 선물 땡큐. 되나요? 네. 과연? 과연? 간다! 들어왔어요. 11. 루시안이 맞았어요. 아, 이거 너무 아깝네요. 나머지 네. 전투는 아, 눈 좀 감고 네. 계세요. 너무 험한 게 많이 나오니까. 아, 진짜 네, 싹 쓸리네요 이거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짜로. 진짜 감았어 지금. 나 딴 데 보고 있어. 왜냐면 나 지금 김동준 눈 감고 보고 아, 눈 감고 네. 보고 있어요. 아, 네. 떴어 이제. 네. 아 마린. 아 이거. 마린. 이미 빠져나갈 공간이 없습니다. 결국은 마린까지 잡히면서 24대 10 노데스예요. 김봉준 살았어요 그렇죠. 오. 어 이거 그냥 붙으면? 어? 아 이거 네. 왕티. 폭뢰 쓰고 일단 빠져나왔어요. 아 폭뢰 지금 필살기처럼 써야 되는데 완전 허무하게 빠졌어요. 노틸 전멸기 어? 어 자 이 세트가요 무창 이글스가 아니거든요. 요동 게이밍 챔피언이에요. 벤츠 어디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벤츠 벤츠 이거 저? 와 스턴 빠지자마자 도망. 야 계산? 하지만 구 안 되죠. 예. 혼자 써. 오! 어디서 이거 와! 자 그리고 소천사 벤츠 게임 끝내러 와요. 인간적으로 어렵긴 어렵겠죠? 어? 이걸 도망간다고요. 밧줄 당기고 강포차 한 번 더? 강포차 한 번 더 놨어요. 아니 야, 이러면 다 해놨어요 이거? 1대 몇이 한 거예요? 아 호로록 먹으면 되죠 그냥. 아 벤츠 진짜 재능 대단하네요. 네 더블킬. 제가 벤츠를 계속 외치다 보니까 무슨 게임 중계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도 할 정도로. 리그 오브 레전드요. 와 진짜 트리플. 그리고 이거 수호천사라서 쿼드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다렸다가. 아니 유미가 건물 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오! 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제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와. 제 경기 없어요! 흩어낸 자산 한눈에 네. 나도 모르는 내 소비를 꼼꼼하게 이루고 싶은 금융 목표를 손쉽게 NH자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동게이밍 마다츠마크 운항의 경기 요즘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찔러보나요? 어, 자.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만 3렙 상황에서 탁 쳤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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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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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벤츠! 퍼블이었어요! 심지어 퍼블이었어요! 야 벤츠! 어, 근데? 벤츠가 이거 왜를 해도 저작권 이거 이렇게 크면 당연히 쓰러져도 좋죠. 야 성윤이 아주 오 위협 와 야, 이거를 아슬아슬 설마 대결 안 하겠어요? 한번더 자 어 예 그리고 쫓아가죠. 한번 털을 찔러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숨었죠. 숨고 마무리. 와. 그래서 바텀이나 탑 쪽에 이제 야 이게 다 흘러가네요. 어? 이게 다 흘러가네요. 자 그럼 속바 확정 연계되고요. 아 안쪽 들어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차피 죽으니까 들어가 본 건데요. 네. 네. 이거 의미가 없죠. 없는 플레이였죠. 어 참 다 빗나가네요 지금. 예. 오 지금 뭐 자 캐나 궁 썼어요. 어 나와있네. 엠비디엄 궁 교환. 근데 양쪽 다 갈 수 있어요. 이거 다 쓸리는 느낌인데요. 네 터졌어요. 그리고 엠비디엄 벤츠 키아나. 자. 자. 요거는 좀 위험해요. 아. 오, 약간 떠 나간다고요. 오! 상현이 애교요. 애교요. 아. 와, 나는 아이쇼핑 같은 거 안 해. 네. 와. 그리고 자요. 오! 하나 한 입만. 그런데 아직 못 먹었고요. 배찬 생 아, 네. 죽었어요. 저만 네. 확인했습니다만 아, 이미 미드 쪽에서 또 한 번의 압박. 어? 어, 이거 그냥 가다가 레빈. 나도 아이쇼핑 안 해. 그래서 잡았고. 예. 이게 무슨 일이죠? 계속 어? 이거는 웃으면서 이게 죽진 않아요? 네. 어, 이건 별로 안 웃고. 어? 어? 안 죽으니까 로 오! 나노 무비? 김성태. 저 절로 가라고. 예, 이거 알려 줬어요. 일로 가서. 근데 이거 핑친 거 누구죠?
이거 핑 찍어줬거든. 여기서 집가라고? 살았어요. 그러지. 생존 아니 잠깐만. 와 생존 아니 김성태 이긴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냥 여러 번 아픈데 여러 번 아픈데 여러 번 아픈데 김성태 이거를 생존 벤츠 와요 김성태 아니 아니 아 이렇게 끝나고 네 먹어 자 오 흥미로운 좌장 대굴 시앗 형 맞아주고 그리고 바텀 듀오 노데스예요. 너무 잘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게임을 오! 그냥 동한다고요? 와! 와 이거 저? 어? 네, 죽긴 할 것 같은데 너한테나 이거 설마 어? 뭐 이거 안 이기는 거 아니겠죠? 벤츠가? 네. 잠깐만요 이거 망원하기 별로 애매한 것 같은데 스킬, 스킬 돌리다 보면 애매할 수 있어요! 야 맹글! 와! 사균 그리고 벤츠 상치 자 너에게 닫기를 안 났어요. 와 근데 지금 플레이 자체를 보면 굉장히 그 평가가 네. 좋아도 이상하지 않. 부패 사슬 씹었어요. 끝났어요. 아무도. 이야 이거 만나면 뭐 정투인데 일방적인 저추 느낌이 드는 한 명은 자장가 끝났어요. 용키 하나가 지니깍도 보고 있어요. 더블 킬. 와 제동빠. 요동 게이밍 진짜. 무슨 이거 한번 들어가네. 이정 뒤. 어? 묻혀놨어요. 와 이거. 이거 벤츠. 이런 불편한 상황. 만나면 죽어요. 만나면 죽어요. 왔어요. 궁도 필요 없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벤츠! 라인 중에 하나가 사실 애교형 선수였는데 상현 선수와 합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너무 좋잖아요! 와우 안 되네요. 대응이 너무 부드럽네요 그냥. 와우! 자! 와우! 아 와? 먹었어요! 제압 아니야, 죽었어요. 죽었어. 이거 근데 자, 릴리아의 여기 갑자기 코인이! 우와! 야 이거는! 2대3인데! 2대3인데! 역시 2대3 안 되는데요. 역시 2대3 역시 2대 3이군요. 숫자는 야. 과학이야. 아, 아래쪽에서 3대2는 1. 자, 여기 3대2. 3대2 시즌 2. 네. 자, 어? 5대2. 아, 이건 자, 아니요. 정말? 어, 부패 사슬 3킬 떴어. 아, 이거 잘 뱉어. 중에서 뱉어서 살고. 잠깐만요. 이거 그러면 바로 상윤. 아. 일발 역전 가능성이 1%라도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성태에게 압박감을 느꼈네요. 김성태 마우카이. 오 앰프 만나면 안 좋은 친구 다 보내주니까 진짜. 다 보내주니까 얌 아~ 나는 상윤 이 노데스 세나도 이제 점점 불편해지는데 맞아요. 오 이런 거 또 만났어요. 만났어요. 또 만났어요. 아, 큰 길 좁은 길이다. 아~ 14킬째 이 스킬과 큐 스킬을 연계해서 대담상과 이스타리 칼라를 썼을 때 이게 오, 어, 자 궁이 예, 손이 안 궁이 안 들어갔어요. 죽었죠. 또 다이애나. 아, 역시 어 마스터. 한 발 더 나오면 어 언제 물었어요? 이거 마우카이 궁이 들어갑니다. 자 다이애나 잘 모았어요. 딜이 딜이 안 나와요. 아 이거는 이것도 여왕의 진가가 네. 은근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달리 점프도 안 닿고 다이애나 진짜 예쁘게 이니시하는 느낌이었지만 네. 한계가 있네요. 아 이거 많이 왔던 것 같은데요. 쓰. 우승 후보 0.5순위 동의합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넥서스가 파이널 시즌 창에서 애교용 칭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잘했으니까요. 네, 탐켄치로 집어삼키는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자 소중한 여러분의 시청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 이제 여섯 번째 경기죠. BJ 마지막 경기 4강 진출전 무창 이글스와 비트코암 덕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져갔다고 봐야겠죠. 특급폭탄 배송 상대로는 도전을 할 수가 없어. 아요 근데 카이사남이? 이거 초반에 이렇게는 안 내주겠다는 생각인가요? 죽어 싸우겠다는 건가요? 좋고요. 이거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거. 도망만 물었어요. 일단 올라프는 전사 폭탄 배송으로 어? 그러니까 이거는 선입력 네. 아~ 저는
아니 말씀드린 순간 삽쪽. 자. 어 이거 못 가는데요? 유타가 나왔죠? 네. 나왔어요. 2대0 더. 전투미랑. 근데 이거 마린 없어요. 여기 마린 없어. 마린이 정리하는 상황에서. 다 터졌는데. 글쎄요. 그러면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얼요? 드래곤 싸움 해야 됩니다. 아, 무창 이글스. 이런 거 한 마리 확 녹이면. 헤이요 뛰었어요. 와, 바로 잡았어요. 자, 빨리 나와서 딩고, 자리 잡고. 나 딩고 나니가 힘 좀 주고. 아니 마. 오, 네. 갓. 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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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는 것만 해 이만큼. 그래도 끊었어요. 테나스한테. 그리고 저게 발본 빙결강화래. 그 사용해서 약해요 몸이. 아, 혼란스럽습니다. 화려하잖아요. 하지만 용은 아, 끝내 이렇게 가나요? 아, 든 거니까. 자, 수류 탄 기절? 타워 막타. 아, 타워는 확실히 망가뜨리니까 네. 이거는 네.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 움직이면 어떨까? 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라코도 앞라인에서 볼비치가. 볼베치가! 아니었어요 저 볼베가! 아까 썼으니까요! 나미도 타워 썼어요! 더블킬 달려듭니다! 이거! 이거 여기서 다 쓸리면 바로 또... 네. 이거... 일단 위치는 뒤쪽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드러냈거든요 모습이? 글쎄요 이게... 들어가다가 뭐 칩니다. 넘어오긴 한데 그 전에 어떤가요? 요리기 안 들어가... 마리 티갈 선수가! 일단 이거 굴비가 D라는 각이 나오면은 아무것도 안 될 텐데요. 따로따로 치고 있거든 이렇게. 네, 굴비가 D라는 각이 나오면 그냥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성이 불가. 이거? 와! 이거는 뭐 다 쓸리네요. 트리플 킬. 트리플 킬. 이거 진짜로 잘못해도 이번 턴에 잘못 또 띵거 못 꼈고요. 아, 이러면 안 될 텐데요. 아, 제거됩니다. 이거 앙티 레넥톤이 멋지게 흔들고 카이사. 있고 카이사 들어왔대. 카이사 바로 터져. 제거. 아. 이거 끝난 거 같은데요? 끝났네요. 끝났어요. 이렇게 찰싹. 아. 비트코암 덕상. 결국 하나 남았던 투표 팀이 이렇게 사그러지는군요. 4강으로 갑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완전히 뱀픽부터 인게임까지 일방적인 경기력을 비트코암 덕상에 선보였습니다.